자, 안경이죠? 안경이 좀 회색입니다. 그렇죠? 못생겼다. 나 앞에 안 보인다, 근데. 나 앞에 안 보인다. 어지러워요. 자, 오늘 리뷰할 건요. 여러분들이 제 안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안경 뭐냐, 대체. 저 블루블루한 안경 무엇이냐. 네, 저 파란 거 뭐냐, 저 노란 거 뭐냐 하시는데. 그래서 안경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야, 잘나서 또 안경 리뷰도 해보고, 맞지? 그러게 말이야. 자, 과연 이 안경이 어떨지. 칼국질. 과연 이 안경이 어떨지, 살만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안경알은요, 니콘 트랜디션이에요. 니콘? 네, 니콘이 안경알도 만들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안녕. 네, 안경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카메라 회사들이 보통 카메라랑 렌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경알을 만들거나 뭐 현미경을 만들거나 이런 걸로 많이 해요. 하긴 그렇겠네. 렌즈가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렇죠. 결국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캐논도 카메라 업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엄청 유명해요. 캐논은 프린터. 프린터. 엄청 유명하잖아. 아, 캐논 프린터는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하죠? 어. 그런 걸로 먹고 살고, 후지필름은 카메라가 취미야. 진짜? 후지필름은 카메라 사업이 좀 작아요. 그러면. 다른 게 더 엄청 유명해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화장품이요? 게, 네. 유명해요. 화학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왜냐면은 필름 시절에 화학 특허가 있잖아. 아. 그런 것들로 먹고 산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카메라가 취미입니다, 거의. 그래서 진짜 짓대로 하죠? 풀프레임 안 만들고 중형 만들고 크롭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짓대로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있었구나. 소니도 똑같죠? 음향 있고 요즘은 차도 만들고. 맞아, 소니는 뭐 폰도 맞지? 만들고 엄청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보통 이 카메라 회사들이 카메라만 만드는 게 아닌데 니콘은 좀 카메라만 만들어. 그런데 렌즈도 만든다는 거. 제가 이 알을 23만원인가 줬어요. 비싸네요. 이 니콘 트랜지션은 변색 렌즈예요, 변색 렌즈. 그래서 이 색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 안경알이 회색이죠, 회색. 이게 변색이 되어서 그래요. 이게 정확히는 자외선을 받으면은 네. 색이 변하는 게 변색 렌즈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갈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얘는 색이 엄청 많아. 얘는 검은색이야. 검은색이야? 어, 제일 베이직을 샀어. 나랑 살걸 그랬나? 다른 색은 좀 이상했을 거. 초록색이 진짜 눈이 편하대. 아긴 초록색은 원래 눈한테 편하고 좋은 거. 근데 저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색깔 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검은색 산 거야. 아, 까만색. 그나마 색이 좀 덜 변하니까 아. 검은색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실내에서 찍을 때는 이게 하얗고 실외에서 찍을 때는 이게 검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 포스타이팅 할 때 한번 눈이 거의 안 보였죠.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도 빛이 있잖아. 근데 안 까매지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야. 자외선이 없어서 실내에선. 근데 실외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흐린데 검은척? 응,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외에서만 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백사장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눈부셔가지고 눈뜨기 힘들잖아. 반사돼가지고. 근데 얘는 선글라스가 없어도 이제 안경이랑 선글라스를 합친 거니까 퉁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편하더라고. 맞아, 맞아. 선글라스를 맨날 가지고 다니긴 사실 힘드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그리고 안경 패도 질문이 많더라? 나보고 이거 이디스네. 이디스? 스파이더맨의 아 안경. 아, 좀 비슷하게 생겼다. 네, 이디스 아니고요. 이 안경테는 프로젝터 프로텍터에서 산 거고요. 네. 안경테도 23만원. 두 개에서 46만원이야, 제 안경이. 진짜 비싸네. 비싸죠? 근데 알이 비싸서 테를 싼 거 못하겠더라고. 맞아, 맞아. 또... 그리고 이 안경알에 진짜 중요한 게 선글라스일 때도 어울려야 되고요. 투명해도 어울려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일반적인 안경에는 어울리는 게 없었어. 아...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 모델이에요. 아, 테가? 네. 어쩐지 좀 선글라스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선글라스 알은 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변색 렌즈는 선글라스 테를 사야 된다 생각해. 맞아. 선글라스 아니고 진짜 안경인데 변색 렌즈 같으면 그건 살짝 좀 진짜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상하죠? 아예 패션으로 껴야 되기 때문에 변색은. 패션이에요? 네, 좀 패션이죠. 이미지가 확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걸 사게 된 계기는 네. 제 지인이신 사진 찍는 회계사님이 사셨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페이스북에 샀다는 인증으로 올라오길래 그 다음에 샀어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하는 사람들은 눈이 좀 중요하잖아. 그렇죠. 모니터도 약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샀다. 네, 일단 단점 좀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단점. 여름에는 안 검해져요. 아예 안 검해져요? 아, 저 덜 검해진다 해야 되지?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네. 태양이 없긴 한데 이게 여름 민감해요. 네. 그래서 겨울에 햇빛이 있을 때가 가장 검해져요. 아. 근데 여름에 햇빛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덜 까매진다는 거야. 이 까매지는 정도가 있어. 그냥 여름에 조금 더 눈이 부신데. 지금 오늘 흐린 날이라서 좀 덜 검해지는 건데 여름에도 햇빛 쨍쨍하면은 그래도 검해집니다.
그렇겠죠. 검해지긴 하는데 정도가 덜하다는 게 단점. 이건 거의 모든 변색 렌즈가 그렇더라 하더라고. 그래 요즘 선글라스도 그렇게 진한 걸 잘 안 써서. 이제 미러 선글라스 유행 갔잖아. 아, 미러는 많이 갔죠 이제. 네. 또 단점. 제 거는 블루라이트가 들어있는 모델이에요. 네. 이게 3만원 비싸거든요. 네. 근데 노랗게 보여요 세상이. 색온도가 올라가. 어? 되게 미세하게 노래져요. 난 그래서 블루라이트 뺄 걸 지금 후회 중 약간. 그래서 모니터를 볼 때 그래프는 분명히 하얀색이라고 표시되는데 내 눈은 노랗게 보여. 그럼 또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빼야 돼서. 아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이 있어야 되나 꼭? 요즘은 차단해주잖아 휴대폰에서도. 아 이게 공포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차단을 했거든요. 안 했으면 더 나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 맞아 그렇게 색깔을 봐야 되는 직업이라면 블루라이트 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네 저 그래서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해서 저 지금 비치잖아요 빛이. 네. 다 파랗게 비침. 그게 블루라이트 때문인 거지? 어 파랗게 비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변색 렌즈가 블랙이 아니라 블루인 줄 알았거든요. 난 근데 블랙을 한 거예요. 근데 블루처럼 보임. 그게 단점임. 난 괜히 3만 더 추가했어. 근데 다시 하려면 또 23만 원 줘야 되죠? 근데 이게 30몇만 원인데 30% 할인받은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20만 원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 압축해서 30몇만 원이고 세 번 압축하면 80만 원까지 올라가요. 존나 비싸죠? 솔직히 악령 아래 80만 원 투자할 수 있습니까? 80은 좀 비싸요. 하여튼 그렇게 블루라이트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상 별로 안 좋더라. 특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이 좀 추가됩니다. 인생에. 인생이 노래집니다. 좀 불편하겠는데. 또 단점은 운전할 때는 안 검해져요. 아 진짜요? 그랬잖아. 근데 차에서 까매지나요? 어 맞네. 왜냐면은 차에는 UV 차단이 있잖아 우리에. 아~ 그래서 안 검해지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운전하면서 까매지는 걸 노리신 분들은 이걸 사면 안 돼. 그러네. 사실 운전할 때 선글라스 많이 끼는데. 그렇긴 한데 나는 근데 원래 선글라스 안 낀. 아, 난 상관없어. 그러면은 UV 차단 유리를 떼던가 선글라스 끼던가 해야겠죠? 마지막 단점인데요.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좀 걸려요? 네. 딜레이. 이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때는 짧아요. 겨울에 실내에 있다가 실내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0초 안에 바뀌어. 검은색으로 바뀌어. 바로? 이게 완전히 검해지는 데는 한 3분 걸리고 아. 좀 점차적으로 좀 빠르게 변하는 게 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검은색에서 흰색이 오래 걸려. 아 돌아가는 네. 게 검은색에서 투명색으로 가는데 10분 걸립니다. 근데 한 5분까지 오면은 이제 투명해지는데 완전 투명해지는 거는 10분 걸려. 아 이게 왔던 자외선이 빠져나가야 돼서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봐. 근데 여름엔 좀 덜해. 왜냐면 여름에는 완전 검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겨울에는 그렇더라. 내가 쓴 지 4개월 넘었거든. 3, 4월엔 그랬었어. 이건 좀 불편하긴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엥? 실내에서 선글라스 왜 끼고 있음? 이랬는데 나랑 대화하다 보면 빠져있음.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뿅뿅뿅뿅 되는 게 아니라서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이걸 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 뭐? 클립. 클립? 이거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붙어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경에 붙어있는 이거 슈욱? 그러니까. 열면은 투명, 슈욱 내리면 선글라스. 그러니까 그거. 그것도 10몇만 원 하더라? 그거 대신 산 거예요, 전. 근데 그거는 사면 좀 웃겼을 것 같아. 존나 웃기겠다. 하나 살까? 아, 그래서 비싸게 팔더라, 근데. 그거, 아, 진짜? 진짜? 그거 10몇만 원 해. 비싸네. 맞죠?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가 단점이었습니다. 끝인가요? 마지막 엔딩 해가지고. 안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맞죠. 자, 그래서 제 총평은요. 제가 올해 잘 산 것 중에 하나임. 잘 산 이게 것 1등임. 그게 1등? 2등은 내 시계. 시계. 가격이 비싼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선글라스 가격도 비싸죠. 근데 알만 23만 원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안경이랑 선글라스 가격을 합친 거지. 50만 원인 거지. 어. 아, 비싸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비싸긴 해. 선글라스도 좀 이름 있으면 30만 원이면 사는데. 근데 요즘 안경들이 렌즈가 다 비싸가지고 워낙 비싸서. 근데 비싸도 10만 원인데 애는 30만 원인데 30% DC 받아서 20몇만 원이었다. 세 번 압축해야 되는 사람은 80만 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가격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탓은 아니고요. 뭐 여기 렌즈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 대돈으로 산 거고요. 네, 니콘 10기. 하여튼 여러분 구매하는 거는 자기 선택이니까 저는 그랬었다는 거고요. 저는 만족했다.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은 블루라이트 빼고 안경테를 정말 잘 골라야 한다. 그리고 니콘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색 렌즈도 많아요. 니콘이 조금 비싼 편.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